대학이 연기돼서요. 교과서를 못 받았는데요. 교과서를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에듀넷으로 들어가면요. 디지털 교과서로 이북 형태로 교과서를 볼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3월 9일부터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3월 16일부터 제공하고 있거든요. 들어가서 보시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위험한데 계약하고 안전하게 학교 급식을 먹을 수 있나요?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각 학교마다 개학 전에 위생이라든가 안전을 위한 방역, 소독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준비할 거고요. 급식하는 방법이 예전하고 다르게 반별로 시간 차를 두고 급식을 하든가 아니면 교실에서 배식을 하든가 도시락을 지참하든가 학교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 상황에 맞게 안전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과 교육부가 최선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업 기간에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이미 아마 선생님들로부터 안내를 받았을 거로 생각되는데요. EBSI나 e학습터를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 컨텐츠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는 것처럼 집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고 해보세요. 지금처럼 휴업이 길어지면 혹시 여름방학은 줄어들게 되나요? 방학이 줄어들까봐 학생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신학기 개학을 5주나 이제 늦췄기 때문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에 불가피하게 일주일 정도는 좀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나 지역에 따라서 그 조정 일수나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이제 코로나19가 계속되면 수능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나요? 수능을 포함한 이제 대학 입시 일정은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부모님들께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현장하고 소통하면서 실현 가능하고 또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듣기로는 학교에 마스크를 일반인에게 공급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개학 후에 필요한 마스크가 충분히 있는지 궁금해요. 학교에서 일반인에게 제공한 마스크는 이미 다 학교로 돌려드렸고요. 그리고 개학 전에 저희가 보건용 마스크는 학생 1인당 2매까지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 마스크는 학생 1명당 2매씩 또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학하기 전에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지금 좀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추가 개강 연기나 아니면 비대면 수업을 좀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미 많은 대학들에서 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고요. 저희 교육부도 그런 대학의 의견을 받아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좀 안정적 판단이 될 때까지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지는 대학과 함께 판단할 것이고요. 그 기간 동안에 비대면 수업의 질을 더 좋게 만들고 시스템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